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빌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917년에는 세계사 자체를 바꿔버린 혁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인데요. 이 혁명으로 인해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산주의가 크게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러시아 혁명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러시아 혁명은 언제든 또 일어났을 겁니다. 공산주의의 태동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공산주의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역사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일단 러시아 내부 정치적인 상황부터 보자고요. 러시아는 멘쉐비키라는 세력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멘쉐비키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우파 성향인 세력입니다. 레닌의 볼셰비키에 대립하던 세력들인데 이들의 주 성향이 뭐냐면 부르주아와 협조하고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봉기라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던가 이런 혁명 방식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볼셰비키랑 좀 아주 다르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러시아에 집권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자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막강한 자원과 인력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 발생하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아마 볼셰비키 혁명이 재차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스탈린도 없고 대수총도 없어질 테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막 밀릴 것 같진 않을 것 같네요. 러시아 혁명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산주의가 전세계로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공산당 결성 시기를 보면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태동이나 영향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926년에 발생한 360만 명에 달하는 영국의 총파업이라던가 중국 공산당의 성립등이 늦어짐에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이 설립되는 것이 늦어졌으니 후에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마오쩌둥이 집권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국민당 정부가 1926년에 중국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국벌을 감행했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의 도움이 컸습니다. 또 소련도 지원을 했고요. 근데 중국 공산당도 없고 소련도 없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의 국벌은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어쩌면 중국 자체가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요. 국양정부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여러 군벌로 쪼개진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중국이 분열된 여러 개의 나라로 유지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아시아를 휘젓고 다닐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일본이 원하는 대동아 공영권도 완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질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레닌이 독일의 도움을 받고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양면전선 없애려고. 근데 그 레닌이 혁명까지 실패했을 때 어떻겠어요? 독일의 패배는 기정사실일 텐데 후에 체결되는 베르사유 조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멘쉐비키가 집권함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무리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레닌의 실책 중 하나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뒤에 동유럽 국가들 전부 다 독립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힘이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러시아가 독립을 시켜줄 것 같진 않습니다. 소련 시절처럼 재정 러시아의 고토 대다수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핀란드나 폴란드처럼 강성한 민족주의 세력이 있는 곳은 독립을 하겠지만 동유럽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 관점에서 많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상당한 해군력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를 두고 싶어 할 텐데요. 그게 바로 독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령 실제 역사대로 무리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1922년에 이루어진 제노바회의 에서 배상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또 많이 복잡해지죠.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초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안정된 독일 경제가 만들어질 텐데 이는 그대로 바이마르 공화국 황금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시민권이나 복지가 잘 이루어진 나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또 1924년에 회복되는 경제 덕분에 독일 총선에서 온건 중도파 세력이 이길 거고요. 1925년 대선에서는 비레른 마르크스가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아 물론 공산주의 만든 그 마르크스는 아니고요. 이 소리가 뭐냐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2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공산주의 태동이 늦어지고 전쟁 배상금 문제도 해결됨에 따라 독일 내에 심각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딴지 세력들이 표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돌프 히틀러는 백수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다행이네요. 그나마 2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시아 한정일 텐데 일본이 전쟁 일으켜봐야 미국한테 두들겨 맞고 실제 역사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러시아 혁명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역사와 다른 것은 2차 대전이 안 일어났고 중국이 분열됐으며 일본이 크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이 두들겨 맞을 텐데 그때 한국이 독립을 하면 통일된 한국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예상 시기를 1940년대 후반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 놓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